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로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겠다, 보장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이번 한 주간 그 언약의 말씀 부활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끝까지 보내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세계 선교대회가 준비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선교대회 준비를 위해서 리허설을 하러 지금 덕평에 올라갔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남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세계 선교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우리만 갈 수 박수 치면서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주님 날 길이 떠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담대 소망 어쩐지 전혀 없네. 사랑해 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꿈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 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오늘 우리 오석진 목사님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오늘 찬양을 인도하게 됐는데 오늘 하면 렘넌트들 싹 다 불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렘넌트들이 있긴 있는데 다 올라가고 많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열로 싹 다 불러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무대가 무너질 것 같고 그런 그 시설 관계상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보시죠. 네, 율동을 따라하실 분 따라하시고 율동 따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찬양으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꿈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룬 자. 천하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룬 자. 천하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성공하는 너는 꿈의 사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가리라.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언약 붙잡고 찬양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원야 you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텅빈 마음,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서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에서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열심으로 열심으로 내 형제를 섬기라 세워주라 우리 사랑한 주님처럼 존경하기를 서로
망대를 세우고 교회에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망대를 세워 우리 후대를 살릴 여 14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교회! 허리!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의 위한! 렘넌트의 여 14 전도회! 14정대 우리 하나교회 허리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두 주 전에 이현주 집사님이 목사님 나하고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로비에서. 그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그리 먼 거리가 아니니까 그냥 혼자 사지 마시고 옆에 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고요. 이현주 집사님 이리 나오세요. 하자 했으니까 해야죠. 자, 우리 14전대 앞에 서세요. 앞에 서고 다시 한번 합시다. 앞에 서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한번 같이 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 같이 하세요. 아, 박가니 목사님 올라와야 된답니다. 연습했답니다. 빨리 오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분들 그냥 이렇게 찬양만 하지 마시고 해 뜨는 데부터 율동합시다 같이. 예, 찬양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같이 하세요. 같이 옆에 분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으리
해뜨는 데부터 해질 때까지 이현주 집사님은 우리 교사로 있으면서 너무나 잘 전체를 리드해 나갔는데 가만 보니 딸내미가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1절에서 4절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22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날에 다윗이 그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먼저 우리 박래희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선교대회 기수단 리허설 때문에 오늘 7시에 출발해서 서울, 득평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 세계 선교사 합숙과 함께 또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지고 또 하나 선교대회까지 같이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주간 정말 2, 3, 7 나라 선교 현장을 놓고 이런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주일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한 나라 한 선교사님을 내가 책임질 만큼 그런 응답들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수단하고 또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을 인도하게 되고 또 뮤지컬도 인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수단 올라갈 때 제가 잠시 말씀을 좀 우리 렘넌트들과 나누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선교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선교사의 상급들을 여러분이 받게 돼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현장이 선교 현장이고 그 세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지는 자리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자리고 반대로 악한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세계 선교사님들 모이고 한국교회 선교의 마음 담은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서 참석하는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우리는 작은 헌신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큰 응답의 역사들로 준비해 나갈지 인도해 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일에 여러분이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원내스 되어서 잘 인도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현장이라면은 그게 우리의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도
선교 현장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들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을 놓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망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처음부터 성경에 있었던 단어고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현장을 놓고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뭐냐? 망대예요. 그럼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단어들이 자꾸 나오니까 뭔가 1차적으로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다라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성경 하나하나를 여러분 찾아 읽어가면서 확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망대들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현장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망대를 세워라.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먼저 여러분 만약에 땅을 사면은 그 땅을 일구겠죠.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구겠죠. 그런데 땅을 일구기 전에 반드시 주인이 그 땅을 놓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망대는 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들로부터 분명히 적들이 공격해오는데 그 적들,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는 것이 망대입니다. 원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망대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적들 원수가 누굽니까? 악한 사단이죠. 악한 사단이 거짓의 암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어떤 면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임금도 아닌 것이 착각해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그 적들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망대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망대는 어떤 곳이냐. 원수들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와서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보고 와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망대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이런 큰 성 같은 데도 보면은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쭉 둘러서 둘러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 뭐를 세워놓습니까? 망대를 세워놔요. 그래서 그 망대를 보고 달려와서 살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 도피성 아시죠? 성경의 도피성.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마다 살아나도록 도피성. 방주 알죠? 방주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망대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적으로부터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공격을 미리 알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놓죠. 그래서 망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적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적들을 공격해오면 그것을 미리 알고 그 일에 방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망대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에 망대를 세우고요, 저 강야에도 망대를 세우고요, 또 농지에도 망대를 세우고요, 포도밭에도 망대를 세우고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숲풀에도 망대를 세웁니다. 숲풀에도 망대를 세워요. 보호하고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망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먼저 내가 세우는 망대는 결국 무너져요. 내 안에 세워져야 될 망대가 있어요. 그게 내가 세우는 망대는 결국은 나에 대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힘의 원천인 여호와의 망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망대입니다. 여호와의 망대. 여러분 노력해서 세우는 망대는 어떤 면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거기에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서 지금 보면은 보좌의 망대를 만들라, 기도의 망대를 만들라, 사단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성교의 망대, 모든 것을 망대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 다락방도 망대입니다. 사실은 미션홈도 망대고 지교회도 망대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는 내 안에 세워져야 될 망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망대라는 거. 그럼 먼저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3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기도 속에 고백한 내용들인데요,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여러분의 망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여호와를 여러분의 망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바로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뿐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말하죠.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3절 보면 나의 구원자시라. 폭력에서도 구원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적으로부터 구원할, 건져낼,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낼 망대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른 것 이전에 진짜 여호와가 여러분의 망대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시편 61편 3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는 바로 나를 건져낼, 사단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낼 망대라면은 시편 61편 3절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계속 찾겠습니다. 시편 6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여기에 빼내는 것만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사단의 올무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는 것만 아니라, 빼내는 것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피할 피난처 망대라는 것, 피난처가 되는 망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곳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잠언서 18장 10절입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 중에 한번 봤던 내용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서 18장 10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건져내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냥 피난처가 되어서 피해 있는 것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안전함에, 의인들은 거리로 달려가서 어디에 거한다고요? 안전함에 거한다 했어요. 건져내시고 피해가 있는 피난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안전함을 누리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망대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망대십니다. 여호와를 망대로 삼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되어져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망대십니다. 그 속에는 건져낼 망대고 피할 망대고 안전함을 누리는 망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 나가시면서 뭐냐, 여호와가 나의 망대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여호와가 망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가 나의 망대가 될 때에 거기서 진정한 참된 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망대를 세울 때에 결국 여호와가 망대가 되어서 망대를 세울 때에 뭐 어떤 망대가 되냐,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내 안에 세울 망대가 여호와의 망대라면은, 내 안에 세울 망대가 여호와의 망대라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워야 될 망대가 있다면은, 삶의 현장에 세워야 될 망대가 있다면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9장 51절요. 사사기 9장 51절. 사사기 9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1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보세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읍 백성들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도피성 안에 뛰어 들어간 것처럼 오늘 여기 이야기하겠죠. 망대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말씀했습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했어요. 남녀 모두가 들어갈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망대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견고한 망대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1절이고요. 두 번째 성경 한번 찾아오십시다. 역대하 26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하 26장 9절 10절입니다. 691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강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구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세 군데죠. 성 모퉁이의 문, 골짜기의 문,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웠다. 그래서 견고하게 했다. 여러분, 모퉁이는 무엇입니까? 모퉁이.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안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안 보이는 것이 모퉁이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 바로 모퉁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퉁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퉁이 돌이라 했습니다. 모퉁이 돌. 여기에 모퉁이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고, 성 구비에, 여러분 성이 이렇게 구비 있잖아요. 구비마다 중요한 위치에 뭐를 세우느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 모퉁이에 망대를 세웠다.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망대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범초소 보면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이런 곳에 반드시 방범초소를 만들어 놓고, 우범지대 이런 데 방범초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키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모퉁이에 사람들 모여지는 거기에 망대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광야에 망대를 세웠고 모퉁이와 함께 또 강야에 망대를 세우고 경고히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물웅둥이를 많이 파고 강야에 현장에 현장 곳곳에 망대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퉁이에 모이는 곳에 우범지대라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는 모이는 곳에 망대를 세우고요. 또 강야는 흩어지는 곳에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돼 그냥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되는 건 안 되고요. 그것이 또 모여서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강야로 구석구석 현장 현장 속에 흩어지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역대하 26장 9절 10절에 보면은 견고한 망대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7장 4절 바로 이어서요. 역대하 27장 4절 한번 보십시다.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의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여기 보면 어디에? 숲을 가운데 숨을 수 있는 곳에 숲은 숨을 수 있어요. 적들이 볼 때 잘 안 보입니다. 적들이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망대를 견고한 망대를 세웠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도 망대를 세워가지고 보호받는 겁니다. 현장에 이런 망대들을 다시 말하면 적들이 잘 볼 수 없는 사각지대와 재앙지대 적들이 잘 볼 수 없는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에 망대들을 많이 세워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뭐냐? 무너지지 않는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여호와의 망대는 내 안에 세워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모든 힘의 원천이고요. 견고한 망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워져야 할 망대인데 삶의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현장을 놓고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의 모든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망대가 세워져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각 지역 지역마다 미션홈 다락방 삶의 현장에 사각지대를 놓고 재앙지대를 놓고 삶의 현장에 세우는 무너지지 않는 다락방들을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견고한 망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삶의 현장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면서 결국 이 망대가 높이 들리는 높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전도의 망대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 견고한 망대와 더불어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높은 망대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32장 5절요. 사실 망대가 높이 아니면 낮으면 소용이 없죠. 높이 있어야 모든 적들을 멀리를 바라볼 수 있죠. 3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건교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여기 보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복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았다. 망대는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서 적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높이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망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역대하
32장 5절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사야 2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읍과 성벽과, 여기도 나오죠. 모든 높은 망대와 말씀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는 높은 망대라 했어요. 높이 세워져야 모든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1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장 15절이고요 스바냐 1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학계 앞에 스바냐죠.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덜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모다. 아, 1장 16절, 1장 16절. 예, 제가 잘못 말씀했네요. 같이 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높은 망대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면에서 렘넌트 운동은 멀리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달란트와 함께 영성을 준비시키자 하는 것도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도 전도 운동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20가지도 지금 이 시대는 아닙니다. 멀리 재앙시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한 부분 한 부분을 재앙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부분 한 부분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들입니다. 높은 망대, 전도 현장에 높이 들려지는 높은 망대를 세울 것을 말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망대라는 말들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데 처음 들 뿐이었지 성경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망대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망대, 견고한 망대. 여호와가 내 망대가 되면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면 거기서 뭐냐? 전도 모든 현장을 놓고 높이 들려지는 높은 망대가 돼요. 악한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플랫폼을 창세 3장과 6장과 11장 가지고 플랫폼을 딱 만들어가지고요 결국은 파수망대로서 파수꾼으로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지고 파수대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안테나로서 결국 불신자 상태 6가지 안테나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게 전 세계로 이 안테나로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높은 망대 전도 선교로만이 그 모든 흑암 역사들을 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망대를 전도 성교의 높은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는 놓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나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나 생각했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 흐름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망대 만드는 겁니다. 망대 만드는 거.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냐? 세 가지 망대. 우리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망대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견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도 선교를 통해서 높은 망대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 갖고 있는 전도 선교 역사들이 많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높은 망대를 여러분이 만들고 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망대들입니다. 여호와의 망대, 견고한 망대, 높은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망대에 꼭 있어야 될 것,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8절입니다. 망대에 꼭 있어야 될 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이사야 2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이게 파수꾼이라 했고 망대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말했어요.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 24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여기 8절에 말씀하셨죠.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다.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밤낮 24예요. 여러분 군의 보초병이 파수꾼 아닙니까? 보초병이 24해야 합니다. 보초병의 자리는 항상 교대 근무하면서도 그 자리는 항상 끼어서 24하는 곳입니다. 왜냐? 잠시라도 그 자리를 비우면은 언제 적들이 들어와서 부대원 전체를 멸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망대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파수꾼이고 파수꾼은 24시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망대 이름들이 나와요. 망대 이름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성경만 한번 보십시다. 망대의 특징이 있다면 이름들이 나와요. 각각 망대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냥 여호와의 망대, 견고한 망대, 높은 망대가 아니라 창세기 35장 1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그게 망대 이름이 3, 15절 한번 봅시다. 15.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뭐요? 베델이라 하다. 베델의 망대라고 나와요. 베델의 망대. 1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성경 한번 봅시다. 사사기 8장 17절요. 사사기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분유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기 보면 분유엘 망대라 있어요. 사사기 8장 17절에는 분유엘 망대라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9장 46절 보세요. 넘어가서 9장 46절 한번 보세요. 망대 이름들이 특징은 이름들이 붙여져 있었다는 사실. 9장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했어요. 세겜 망대. 사사기 9장 46절에 세겜 망대라고 나오죠.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7절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9장 17절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열왕기하 9장 17절입니다. 왕하 9장 17절. 이스라엘 망대라 했어요. 망대의 특징이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지역을 놓고 여러분이 망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지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망대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걸린 망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뭐냐? 현장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걸린 망대들을, 신봉준 망대, 정병수 망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이 걸린 망대를 여러분 지역에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예전에 공단 지역의 복음사역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부분들, 또 어느 병원에 들어가서 간호사 제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이승훈 목사를 붙이고 나왔는데 이승훈 목사가 그 제자인 간호사가 결혼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부분들 속에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망대라고 했어요. 뭐냐? 지교회가 망대고 우리 모든 현장에 여러분 이름으로 하는 모든 현장에 그게 다락방이 망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하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있는 지역에 여러분 이름을 걸고 망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망대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무기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망대 보면은 돌, 화살, 창 같은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돌이나 화살이나 창 같은 걸 망대 안에 무기를 두었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무기 중에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영적 싸움의 전신갑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망대라는 거. 우리가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망대를 누구와 만들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디에 어떤 망대를 누구와 만들 것인가, 이 부분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업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면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원하신 것들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산업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은 당연히 하나님 막아야죠. 왜냐? 여러분이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니까 하나님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어떤 망대를 누구와 세울 것인가, 이 사실만으로라도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이 담는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 가장 중요한 현장에 기조한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역의 문들을 하나님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망대. 먼저 여호와의 망대. 여호와가 나의 망대십니다. 매일 매 순간 고백하세요. 악한 사단이 어떻게든지 간에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매일 매 순간 여호와가 나의 망대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망대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뭐냐? 우리는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의 높은 망대를 드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어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그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물질도 더러게 되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도 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남방과 모든 북방에서 모든 남녀들이 다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높은 망대를, 전도의 망대를, 성교의 망대를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망대를 누구와 세울 것인가? 이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 딱 가지시고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171장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망대 세우는 귀한 축복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망대가 되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시옵소서.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이 거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여호와가 나의 망대가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요. 그 안에서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높은 망대를 드는 우리 한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물러가고 캄캄한 역사들을 물러가고 모든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누려질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높은 망대를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올해 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후대와 치유와 237 선교를 놓고 하나님 반드시 25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이 함께 살아나는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와 하나 선교대회를 통해서 모든 선교 현장이 살아나는 귀중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237 나라의 선교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앞세우신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어려움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망대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모든 훈련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릇돌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일할 즐거 가운데서 어렵다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